초기부터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셋인가 가지고 나서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이, 그 당시로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훌륭한 학자가 됐는데, 분석가가. 남편하고도 이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기록에는 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자기 사위하고 둘이 멜라니 클라인의 평생 왼수가 되어버렸다. 여기 저쪽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말.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걸 학문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도와 좋을 상태의 관계에 대한 이런 유명한 글을 남기셨는데, 어떤 면 멜라니 클라인이 영국으로 가기 전에 영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잘 받아들여 주었는데, 많이 도와준 분 중에 존스라는 분이, 존스는 프로이트를 따르는 프로이트인이지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프로이트에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진 의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엔나학파하고 그 당시에 런던학파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얘기, 초기에.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런던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런던학파하고 비엔나학파 간에 약간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드는 게 존스는 프로이드의 저작들이 영어권에서 잘 받아들여지도록 많은 애를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그 남근기를, 프로이드 이론은 어떤 남근기 중심이죠?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펠릭 피어리드 3세에서 5세 사이에, 처음에는 그걸 제니털 피어리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기기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남근기라고 바꿔서 펠릭 피어리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펠릭 피어리드에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얘기한 슈퍼이고, 초자아가 생기고, 그리고 에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되면서 초자아가 생겨난다. 이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남근기 중심의 이론들을 발달시켰는데, 거기에서 신경증 이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 존스는 거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남근기 구조 자체가 방어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방어적이란 발달적인 것하고 방어적인 것은 조금 다르겠죠. 방어적이라고, 디펜시브하고 봤고. 프로이드는 거세 공포가 중심적이고 특징적인 것이며, 다른 공포는 모두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프로이드의 견해에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 존스는. 이분이 본능적 공포라고 부르려고 원래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본능적 공포라고 부르려고 했던 기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남근기에 이르기 전에 상태를 먼저 보는 거죠. 존슨은 자신이 내적 파괴에 대한 공포, 이게 에퍼니시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려운 말이죠. 어페니시스라는 말 자체가 나쁜 환상적 대상에 의해 신체 내부가 공격받을 것이라는 공포라고 번역하신 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몸 안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해버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어떤 그 환상,
자기가 어머니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탈취하고 싶은 환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엄마가 자기를 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가버린다고 한다면, 어쨌든 리비디너라는 성적인 만족을 더 얻을 수 없게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리비디널 디자이어 자체가, 성적 욕망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네, 이걸 어페니시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런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세 공포, 프로이트가 봤던 거세 공포는 이런 근본적인 공포의 성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다니. 그리고 이 런던 학파 존스가 그 중에 한 분이지만, 비엔나 학파 동료들이 리비도에 비해 공격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 런던 쪽에서는 공격성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봤는데, 그 당시에는 비엔나가 세계의 중심이죠. 특히 정치문세계의 중심에 히틀러가 결국은 완전히 유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비엔나에 있는 학자들이 대거 영국으로 넘어와요. 미국으로 간 분도 있고 영국으로 온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프로이트 지방까지 1938년에는 프로이트와 딸이 다 영국으로 오게 되죠. 그 이전에 이미 멜라니 클라인이 영국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런던 학파하고 비엔나 학파 간에 이러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어린이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논문들이 런던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대상이 돼서 런던으로 멜라니 클라인을 강연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런던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으면서 멜라니 클라인이 런던으로 와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사람의 환영 속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영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활동이 상당 기간 순조롭게 이어지다가, 비엔나에 있는 프로이디언들이 대거 런던에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큰 알력 같은 게 발생하죠. 큰 차이가 회전. 그래서 런던과 비엔나 간에 어떤 학문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멜라니 클라인이 가면서 런던 쪽에 독특한 어떤 이론들을 더 비중 있게 다루어 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하게 되는데, 나중에 런던으로 오게 된 비엔나 학파의 사람들과의 이제 다툼, 논쟁이 1940년대에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 존스가 처음에 한 얘기는 아니죠. 1935년에 Early Female Sexuality라는 논문을 비엔나에 출간하면서, 이 논문 속에 Offenesis라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문에서 이 존스는 어린 여아의 가장 깊은 불안은 나쁜 어머니에 의해 자신의 신체 내부가 공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 두려움이 전적인 내적 파괴에 대한 공포. 이런 불안에 대한 방어인 남근적 자리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 존스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클라인의 연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클라인을 우리가 조금 공부했는데, 플라인의 환상 속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갖는 어떤 탁월한 파괴 본능, 죽음 욕동 때문에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어떠면 어머니에 대한 시기심이나 envy, 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탈취하고 싶은 이런 환상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머니의 몸이 아이에게서는 전 세계란 말이에요.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공격 대상이기도 하고, 사랑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의 몸을 통해서 온갖 환상을 다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환상 속에서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하게 되죠. 어머니를 아이들 환상 속에서는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상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어머니 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탈취하고 싶은 욕구가 수없이 일어났을 거라니. 그렇다면 아이들의 두려움은 어머니로부터의 보복이죠. 그래서 보복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퍼스큐터리 앵사이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박해 불안이죠.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공격했다면 어머니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어머니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자기의 리비디널 디자이어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성적인 욕망 자체까지 사라져 버릴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이론들이 존스의 이론이 깊이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런 나중에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주 초기 상태의 어린아이들의 정서나 팬터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근기. 보통 3세에서 5세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스가 어떤 면에서는 클라인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공포,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신체 내부가 공격받아서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은 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남근기에 보통 느끼는 거세 불안이나 또는 여아이들이 느끼는 피너스 앤비 이런 얘기는 아주 지엽적인 거라고 얘기죠. 근본적인 이 불안에 되면 이건 하나의 방어적인 어떤 움직임인지 근본적인 불안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에서 아이들의 초기 발달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이 존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 속에 비엔나 학파, 그러니까 원래 프로이드 학파가 봤던 것보다 훨씬 초기 상태에 심리 상태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갈등 소지가 있는 거죠.